저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여행을 잠깐 다녀오려고 해서 이번 주에는 금요일, 토요일 날 동영상을 못 찍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찍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가 제 채널을 알고리즘이 버렸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제 채널을 아예 버렸더라고요. 노출도 안 시켜주고, 아 진짜 너무하네. 유튜브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겠죠. 오늘 철강화 건설자재 이거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또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섹터들이 올라감으로써 이런 저평가주들, 가치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장이 끝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시장을 봐왔을 때는 한국 시장은 특히나 그동안 봤을 때는 이런 저평가주들, 가치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상승 국면이 끝나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국 시장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조금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국 시장 먼저 이야기할게요. 지금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건 철강, 화학, 건설자재. 그렇죠? 조선해운은 조금 계속 가고 있긴 해요. 계속 가고 있긴 한데 현대미포조선 요 계속 가고 있죠. 아, 지금 돈이 없어요. 이거 살 돈이 없네. 너무 사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고 있었던 거 의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철강부터 얘기할게요. 가장 주력으로 2월 달부터 노렸던 거 동국제강 RSI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올라갔어요. 오늘도 0.58% 오늘도 올라갔는데 상승은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왜냐면은 이 과매수 구간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이러면은 크게 상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신용도 많이 깔려 있고 한번 이 횡보를 하거나 떨어 요런 구간들이 나와줘야 돼요. 지난 동영상처럼 요런 구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동국제강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화 건설자재에서 종목을 어떻게 찾냐면 특히 철강에서 찾는 방법을 먼저 제가 찾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PBR이 1이 안 되는 거를 먼저 찾아요. PBR 1이 안 되는 거. 이 PBR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기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이 잔부 가격이에요. 회사에 그 회계 잔부가 있잖아요. ERP 안에. 그 회계 잔부보다도 그 시가총액이 낮은 거예요. 만약에 PBR이 0.5다. 그러면은 회계 잔부상에는 자산가치가 100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PBR이 0.5면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철강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지금 찾아서 헤매고 다니냐면 이 PBR이 1이 안 되는 종목들, 잔부가치에도 못 미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하이에나처럼 막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PBR이 1.3 정도? 잔부 가격을 이미 넘어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RSI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승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동국제강은 지금 사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찾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와요. 국내 있잖아요, 국내. 그리고 업종을 봐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비철금속이에요. 여전히 화학, 철강 볼게요. 철강도 많이 올랐네요. 철강 이 업종에서 철강을 눌러요. 그러면은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게 휴스트, 그렇죠? 동양철강, 사면철강, 그렇죠? 휴스트 16%. 이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휴스트를 먼저 볼게요. 여기 휴스트를 누르면은 PBR이라고 있잖아요. PBR 0.3이야. 0.3. 1도 안 돼. 진짜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잔부 가격에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잔부 가격 30%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강주 중에서도 못 오르는 것들, 휴스텔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거예요. 휴스텔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찾을 때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 전부가 아니니까 혹시 이제 본인이 뭔가를 찾고 싶다 이러면은 아까 순서대로 업종 들어가서 철강 들어가서 그 다음에 PBR 여기 네이버에 있는 거 가장 간편하게 볼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종목이죠. 하나 더 볼게요. 그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오늘 올라간 거 국내 업종 그리고 철강. 철강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거, 사면철강 한번 볼까요? 사면철강. 사면철강 오늘 14% 급등했거든요. PBR이 얘도 0.8이에요. 1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동국제강 볼게요.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지금 보면은 PBR이 1이 넘었죠. 그렇죠? 1.2예요. 1.2. 이런 식으로 저 PBR을 우선 찾는 게 중요하다. 저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다시 ACTS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세아베스틸. 제가 두 번째로 주력으로 노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아베스틸. 오늘도 한 3%. 근데 실적 발표하고 조금 떨어졌어요.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은 동국제강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거지만 세아베스틸이 오늘 실적 발표하자마자 훅 떨어졌거든요. 살짝. 다시 쫙 조금 반등을 했지만.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실적 발표해봤자 크게 뭔가 그 포스코 강판처럼 크게 뭔가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틸 정도가 아니라 포스코 강판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실적이 갑자기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전부터 몇달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라와 있던 것들은 실적 발표해봤자 많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요걸로 추정컨대 동국제강도 며칠 후에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세아베스틸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크게 뭔가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다 한번 볼게요. 세아제강 볼게요. 세아제강.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여서 잡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서 막 목표 주가도 나오고, 고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번 주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많이 오른 철강주에 비해서는 들고 있을 만하죠. 이제 시작한 종목이니까 세아제강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오늘 목요일 날 오늘까지 해서 RSI가 88이거든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볼게요. 스토캐스틱 보면은 여기 점이 있잖아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것도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빨간 색깔 화살표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매수 타이밍이 이미 지나갔어요. 며칠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요런 구간이 다시 나와주면은, 오늘 7.7% 급등했거든요. 요런 구간이 다시 나와주면은 RSI도 좀 떨어지고 요런다. 그러면은 세아제강은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해 봤는데 PBR이 한0.5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에 비해서는.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요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막 시작한 종목이라 PBR이 아직도 0.5밖에 안 된다. 세아제강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나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급등한 종목, 휴스틸 볼게요. 휴스틸. 이것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정점을 찍었죠. 16.5% 오늘 올라갔어요. 와, 진짜. 근데 얘가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쪽 보면은 RSI도 지금 이제 진입 구간 신호가 떴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한 3, 4일 전에 떴네요. 이미 진입 구간 매입하라고. 좀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었어요. 근데 RSI로 봤을 때는 오늘 진입하라고 이렇게 신호가 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높죠. 그렇죠? 그리고 RSI 한번 볼게요. RSI가 지금 오늘 16% 급등했는데도 RSI가 아직 74거든요. 74. 74면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철강주 중에서 RSI가 74다, 70대다. 이러면은 진입할 만한 종목이다. 다른 종목 같으면은 RSI가 74면 팔아야 되는 종목이죠. 근데 철강 섹터는 지금 달라요. 요 정도면은 진입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만약에 월요일 날또 금요일 날또 한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금요일 날. 이러면은 사면 안 돼. 이러면 이제 사면 안 돼. 근데 금요일 날 만약에 요런 구간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진입해볼 만하다. 휴스텔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네이버에서 휴스텔 검색했지만 PBR 아까 얼마였죠? 0.8 정도였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 5월 정도까지는 철강 섹터가 마무리되는 동안까지는 조금 중기적으로 5월까지는 가져가 볼 만하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 같아요. 휴스텔은 굉장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휴스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간 상한가 쳤네요. 현대 BNG 스틸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거는 철강이 아니라 비철금속이에요. 비철금속. 이 포스코 강판이 상한가를 지금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비철금속 쪽이, 이게 포스코 강판 따라서 계속 이게 제2의 포스코 강판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현대 BNG, 요게 상한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RSI 보면은 95. 95. 얘는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지금 사면 안 돼요. 95면은 뭐, 이미 갈 때까지 간 종목이에요. 이거는 좀 이런 구간이 나와줘야 돼. 이런 것도 3, 4일 횡보 구간이 나온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건 저라면은 안살것 같아요. 현대비엔지. 그리고 최근에 그 동국제강이랑 뭐 세아베스트 이런 것만 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진짜 듣도 못도 못한 철강주들, 굉장히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저 PBR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것 대신에 그런 거를 지금 찾는 거거든요. 제2의 동국제강을 지금 추세가 그래요.
이 삼현철강 오늘 14% 급등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어요. 26%. 지금 장중에 26%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애들은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건들지도 마시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런 거는 건들면은 낚이기 굉장히 쉬운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급등한 거 하나 더 볼게요. 동양철관. 동양철관 이것도 15% 정도 오늘 급등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장중에 플러스 7% 하면은 장중에 2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쭉 달고선 떨어졌네요. 그러고선 15% 정도로 마감했는데, RSI 한번 볼게요. RSI가 얘는 69. 69면은 진입해볼 만하긴 한데, 얘는 너무 소형주예요. 너무 소형주라 이게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다니고 좀 불안하죠. 이런 너무 소형주들은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잘안 해요. 웬만하면은. 철강주 마지막으로 동부제철 한번 볼게요. 지난 동영상 얘기했던 거 동부제철. 얘 지금 이틀 정도 오늘 2% 정도 하락했거든요.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RSI 얼마지? 목요일 기준으로 RSI가 80, 80이네요. 그러면은 한75 정도, 70에서 한75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는 동부제철은 살만할 것 같아요. 지금 조정 구간이 왔거든요. 요 정도 와야 돼요. 이평선으로 봐도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게 5일선이거든요. 보통 요즘 철강주들이 5일선이 잘안 뚫려요. 5일선을 타고 가거든요. 지금 약간 갭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5일선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 구간이 한 RSI가 한 70, 70까지는 안갈것 같아. 75 정도까지 한번더 떨어졌다.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 그리고 5일선을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요거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매매를 안 하는데 포스코 강판 볼게요. 포스코 강판은 원래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못 올라가고 있다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 발표가 깜짝 발표를 하는 바람에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윗골이 굉장히 오늘 길게 달았어요. RSI는 오늘 목요일 기준으로 92. 얘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포스코 강판은 지금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지난 동영상에서 이거 상한가 두번 쳤기 때문에, 요거, 상한가 두번 쳤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눌림목 주고 바로 또 급등했어요. 그쵸? 눌림목 한번 주고 바로 또 급등했어요. 포스코 강판은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저라면 안할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눌림목 주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패턴처럼. 근데 차라리 저라면은 이걸 안 먹고 말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라면은 이거는 좀안할것 같아요. 철강주가 뭐 포스코 강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철강주 중에서 지금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요거 메인 두 개는 냅두고, 그 나머지 새로 뜨고 있는 종목 중에 할 만한 거는 세아제강, 그리고 휴스틸, 현대BNG 저는 안 산다고 했죠. 저 같으면은 삼현철강 저라면 안살 거예요. 동양철관 저라면은 안 사요. 동부제철 살 만하죠. 그럼 정리해 보자면은 저라면은 세아제강, 휴스틸, 동부제철 요 정도를 아마 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휴스틸 갖고 있고 세아제강 갖고 있어요. 세아베스틸도 갖고 있긴 해요. 갖고 있긴 한데, 하지만 특별히 세아베스틸은 아직은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휴스틸 그리고 세아제강.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위험하다.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동부제철은 조금 하루 금요일 하루 정도 더 떨어지면은 살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 볼게요.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효성화학이죠. 지난 동영상 얘기한 것처럼.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3일째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목요일 기준으로 1.6% 오늘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5일선을 뚫리지 않고 5일선을 얘도 항상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합해서 5일선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직 뚫리지는, 깊이 뚫리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제가 주로 보는 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엠벨롭이라고 하는 기술적 지표가 있어요. 요세 개, 주황색, 녹색, 파란색. 이 녹색이 20일선이에요. 20일선.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이 20일선을 조정 때 뚫리고 이 엠벨롭 하단까지 만나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때도 조정 나왔을 때 20일선 녹색선 뚫리고 엠벨롭 하단까지 온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이런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주황색깔 엠벨롭 상승 이 상단도 훨씬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최소한 20일선 녹색선까지는 뚫려서 내려와줘야 돼요. 그러고서는 이 파란 색깔, 엠벨롭 하단까지는 내려와 줘야지, 그 다음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RSI도 매도 신호 떠 있고 스토캐스틱도 매도 신호 떠 있어요. 매도 신호긴 한데 이 중요한 게 효성화학은 금요일날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내일. 그래서 이 기술적 지표들을 그동안의 추세들을 다 무시하고서는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LG화학이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7%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LG화학이. 이 화학 쪽들이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기술적 추세들을 다 무시하고 실적 발표 하자마자 얘도 다시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본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효성화학은. 효성화학은 정리해보자면은 내일 실적 발표 한 이후에도 뭔가 주가가 특별한 모멘텀이 쭉 상승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날 한 30% 정도를 이미 매도를 했거든요. 조정이 나오길래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후에도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엔벨롭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할 거예요. 화학은 그거 하나만 보고 건설자재 볼게요. 이제 건설자재 중에서 제가 주력으로 노리는 거 지난 동영상 얘기한 것처럼 KCC죠. KCC가 지금 3일 정도 조정이 나왔죠. 저는 어제 한 50% 정도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 조정 나와서 철강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 중인 섹터들은 요런 구간이 나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동영상에서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목요일 기준으로 오늘 RSI 한번 볼게요. RSI가 78. 상승 중인 섹터 종목들은 RSI가 한 70에서 75 정도면은 사야 된다. 요즘에.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KCC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KCC는 지금 퍼가 4.8 정도. 그리고 PBR이 0.5예요. 장부가의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계속 가져갈 생각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KCC 글라스 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주력으로 노리는 종목이죠. 얘도 오늘 장중에 한 7% 넘게 급등을 하다가 장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떨어지고 마감을 했거든요. 윗꼬리 달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냐면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냥 과매수 구간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 떨어졌는데도 RSI가 목요일 기준으로 89예요. 89. 장중에는 90이 넘었었어요. RSI가 90이 넘으면은 얘는 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얘는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KCC 글라스는 지금 사면은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런 구간. 3, 4일 정도 횡보하는 구간. 살짝 떨어지는 구간. 요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KCC 글라스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요런 구간 아니면 요런 구간이라도. 요런 구간. 하루 정도 떨어지고 이틀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기다려야 된다.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거 철강, 화학, 건설자재 말고 제가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것 같은 낌새가 보인다 했던 그 섹터가 의류라고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류가 실제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낌새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가고 있어요. 제가 주력으로 노리는 게 의류 중에서 한세시럽, 호천시럽, 태평양물산 요건데, 태평양물산 먼저 볼게요. 태평양물산 요런 구간에서 매집해놓을만 하다 지난 동영상 얘기했는데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6.5% 가고 있거든요. 계속. RSI 한번 볼게요. 목요일 기준으로 64. RSI가 64예요. 저는 오늘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태평양물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평양물산. 그리고 호전시럽 볼게요. 얘는 조금 늦었어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좀 늦었죠. 지금 과매수 상태예요. RSI도 87.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태평양물산이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한세시럽 볼게요. 한세시럽은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그 보면은 최근에 그 대차거래 상위 종목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거든요.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세시럽은 조금 태평양물산, 호전시럽에 비해서는 좀 후순위로 두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의류 정리해보면은 지금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뭐 월요일이라든지 가장 매수 적기인 종목은 태평양물산이다. 스토캐스틱도 매수 시그널이 떴거든요. 이렇게 화살표가 살짝 보이죠, 요거. 매수 시그널이 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매수하기 가장 적긴 종목은 의류 중에서 태평양물산이다.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이제 미국 주식 쪽 얘기할 건데, 미국 주식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동영상 그 한 달 전쯤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런 서브프라임처럼 닷컴버블처럼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동영상을 찍고서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꺾였죠.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길어봤자 한 달. 꺾인 부분이 나오는 게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이때 닷컴버블 때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었네요. 장단기 금리 차가.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정상화가 되려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계산한 부분 바로는 10년물 금리가 결국에는 2.0에서 2.15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꺾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동안의 역세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동영상을 찍은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고 지금 이렇게 꺾인 이래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예전 동영상 찍었던 대로 이거는 10년물 금리는 최소한 2.0까지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테크주들이 또 한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중소형 테크주들이죠. 중소형 테크주. 이 마가, 그 빅5들은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걔네는 워낙 무거운 주식이니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중소형 테크주들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저라면은 중소형 테크주는 저는 매수를 안 할 거예요. 아예 이제 건들지도 않을 거예요. 중소형 테크는. 그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경기민감주 한번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경기민감주 미국 주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기민감주 볼 건데 이 경기민감주도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다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틸 다이나믹스, 이 미국에서 철강주 중에 대표주들이 US 스틸 그리고 스틸 다이나믹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경기민감주도.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스틸 다이나믹스도 이때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 한 날도 떨어졌거든요. 얘 철강주인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EPS가 2가 넘어요. 스틸 다이나믹스 요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날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작년 말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해왔을 때부터 이미 실적을 어느 정도 다 반영했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US 스틸인데 제가 얘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매도를 했어요, 그냥. 왜냐면 스틸 다이나믹스 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그날조차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작년 말부터 선반영됐다. 경기 민감주들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미국 쪽도. 한국 주식은 아직 철강주들 그리고 의류주들 뭐 화학주들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가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US들도 오늘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전날인데도 저는 그냥 매도를 했어요. 별로 기대할 만한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의 한 150% 200%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지난 그 작년 말부터. 그래서 그냥 매도를 했고 대표적으로 장비주도 하나 볼게요. 캐터필러. 캐터필러도 횡보한 지 꽤 됐죠. 얘도 횡보한 지 꽤 됐거든요. 이때부터 횡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정점 찍고 지금까지 전고점을 못 넘고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지? 이때가 3월 중순이에요. 3월 중순인데 지금 4월 말인데 한 달 반 넘게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캐터필러도 이 장비주도. 그러면은 이쪽 경기민감 쪽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요새는 미국 주식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재미가 없어서 미국 주식 요새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한국 주식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요새 철강과 그 건설 자재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